안녕하세요.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. 지난번 메탈 로보톤 기사 건담과 진무사 건담 투표 결과부터 보도록 하죠. 결과는 기사 건담이 80%의 투표를 받았습니다. 진무사는 외색이 강해 보인다. 다른 제품화가 없는 제대로 된 기사 건담이라는 점,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다른 제품화가 없는 이 등신대 리얼 비율의 기사 건담이라는 점이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. 이번 주 당신의 선택 주제는 전차를 사용한 가상의 무도인 전차도가 요조 숙녀의 소양이라고 여겨지는 세계를 그린 걸즈 앤 판처의 여주인공 니시즈미 미오 피규어 3개를 선정해봤습니다. 그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먼저 QZQ에서 나온 7분의 1 스케일 걸즈 앤 판처 극장판 니시즈미 미오 전차도 전국 고교생 대회 우승기 버전입니다. 발매는 2018년 6월, 가격은 15,800엔,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깃발 포함 높이가 34cm입니다. 제목 그대로 전차도 전국 고교생 대회 우승기를 든 박력있는 조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미호 피규어 역시 아주 깔끔한 조형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배경으로 또 가지고 있는 박력 넘치고 화려한 우승기의 표현이 이 제품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다음은 아쿠아마린에서 나오는 걸즈 앤 판처 니시즈미 미호 마칭밴드 스타일 제품입니다. 발매는 2018년 8월, 가격은 12,800엔,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5cm입니다. 사운드 트랙에 사용된 일러스트를 모티브로 입체화했습니다. 금색의 매듭과 모자의 섬세한 조형을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죠. 많이 나오고 있는 평소의 교복 차림과는 다른 이 붉은 의상의 미호가 세일즈 포인트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. 다음은 고토부키아에서 나오는 걸즈 앤 판처 최종장애 니시즈미 미호 피규어 제품입니다. 발매는 2018년 5월, 가격은 12,800엔,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2.5cm입니다. 극중 한 장면을 표현한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입체화하고 있습니다. 이 교문을 나서는 모습에 이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충실하게 입체화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네요. 자, 오늘은 걸즈 앤 판처 주인공 니시즈미 미호 피규어 3개를 선정해봤습니다. 뭐 각기 사이즈의 차이도 조금씩 있고요. 세일즈 포인트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회사마다 각각의 내세우는 포인트가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주제와 피규어 선정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